사랑하는 성도님, 오늘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1월 달도 벌써 중순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1월 16일이 지나고 있네요. 내일이면 주일입니다. 요즘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참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옛날에 함께 다 같이 찬송 부르며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던 때가 아득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이 꽉 막히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. 물론 바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역경과 또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다가 마침내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면 참 보람도 있고 인생에 커다란 그러한 업적을 만든 것 같은 그러한 자칭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앞에 닫힌 문만 계속 보다가 내 뒤에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할 때가 있습니다. 빨리 그 닫힌 것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열려지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보면 그때 그 일을 내가 좀 빨리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할 걸 그랬어.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혹은 그때 내가 그것을 일찍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잡았다면 오늘 나는 지금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. 그러나 우리의 변치 않는 고집으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문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불타는 소원 그리고 중단 없는 도전 이상으로 때로는 그렇게 애쓰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힘든 굽이굽이 산길을 터널을 뚫고 통과했다고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인생의 커다란 성취처럼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조차 합니다.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사법고시를 아홉 번 만에 붙었다 하고 그래서 구술을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화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일을 좀 일찍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았다면 자기 인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좀 진보된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
읽어드리면서 찬송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일을 준비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계시록 4장 1절인데요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그렇습니다. 우리의 인생문은 닫힌 것 같아도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. 이리로 오라 하시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저자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찬송 한 장을 부르려고 하는데요.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. 찬송가가 321장이거든요. 날 대속하신 예수께 1882년에 작곡 작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. 100년이 이상 지났네요. 제가 3절을 부르겠습니다.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.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을 주무시면 아침이 주일 아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일이 되는데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늘 주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사 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하고 시간을 늦추는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실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눈물을 훔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던 우리가
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주여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